2019년 3월 30일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급 2년차 수업을 거짓말 쳤습니다. 국사했고 그리고 3년차 이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3년차 리액트 훅스 여전히 이어지고 4년차는 사이클 JS를 할 겁니다. JS다 콜백이에요. 콜백. 2년차에서는 우리가 쇼핑몰을 간단하게 한번 구성을 해봤었죠. 쇼핑몰 실습 엑서사이즈였고 3년차에는 우리가 사이버 유니버시티 혹은 MOC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4년차 콜백을 이용해서는 오픈에시 캠퍼스를 구성을 할 거예요. 오픈에시 캠퍼스 구성. 그리고 대학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 대학에서는 머신러닝 부분하고 그리고 오픈에시라고 하는 블록체인의 실제 적용 사례를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녹화는 대학 과정까지 해서 2019년 말까지 다 마칠 거로 말까지 대학 과정 녹화로 완료하는 게 목표예요. 아마 뭐 큰 이변이 없으면 이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에피소드 4월달이죠. 4월달에 할 게 요거예요. 그리고 5월달에는 요걸 할 겁니다. 6월 이후로는 요걸 또 할 거예요. 4, 5, 6월.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질 텐데 강의 녹화는 한 달 만에 끝납니다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는 몇 달씩 걸릴 겁니다. 요것만 하더라도 몇 달 잡아야 돼요. 요것도 몇 달 잡아서 공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는 게 결국은 이제 오픈에시 캠퍼스를 구성하는 건데 요것이 기존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에 어떤 대학이나 이런 것과 뭐가 다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학교가 있죠. 학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가 있고 기존에 또 MOC가 있습니다. MOC는 뭐 코세라라든가 유데스티 등등이 기존 MOC고 그리고 오픈에시 캠퍼스는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를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요거 칸이 너무 넓은가요? 조금 줄이겠습니다. 너무 줄였네요. 예, 뭐 이 정도로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 세 가지 한 7가지 정도 이 정도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기존의 학교는 이제 교사나 교수가 역할을 하죠. 교수와 학생이 면대면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기존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MOC 같은 경우는 교사나 교수의 녹화를 통해서 온라인 스크린 비디오로 제공하는 것이고 오픈에시 캠퍼스는 조금 다릅니다. 좀 다른 것이 뭐가 다른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런 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클래스 센트럴이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를 잠시 보시면은 클래스 센터럴 돼 있잖아요. 일종의 MOC의 포털입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와서 보십시오.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Learning How to Learn 그리고 MIT의 Computer Science 그리고 타스메니아 대학 이게 호주에 있는 대학이죠 아마. 그리고 이러한 미시간 대학 등등의 전 세계의 MOC의 강좌들을 총취합해서 그 중에 또 순위를 매겨요. 각 분야별로 순위를 매겨서 이것들을 제공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포털이 그리고 이 사이트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프론트엔드 마스터즈 되어 있는데 이 사이트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MOC입니다. 하나의 MOC이고 개별 학습자가 가입을 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각 분야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컴퓨터 과학 분야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면 기존에 MOC가 있고
그리고 또 MOC 포탈이 있고 포탈이 있는데 OC도 역시 MOC와 MOC 포탈 합친 겁니다. MOC 또는 MOC 포탈인데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MOC and MOC 포탈 합친 개념이고 그게 조금 다르고 그리고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교수나 교사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거죠. 요게 학교의 특징이고 MOC도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전달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는 거죠. 면대면이냐 아니냐인데 OC는 우리는 코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적용해요. 코어라고 하는 것은 Chartered Operations Robotics Educator의 약자인데 이분들은 자신의 지식이 아니라 타인의 지식을 전달하는 중개자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니까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교수나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학습자가 받아들이는 구조죠. 그죠? 그런데 OC의 어떤 코어라고 하는 교육지도자들입니다. 교육 지도자를 코어라고 불러요. 이분들은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식을 전달을 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를 들면 이런 프리코드 캠프의 Discover Functional Programming in JavaScript 등등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요. 이런 글들이 웹상에 수천 개, 수만 개가 있죠. 각 분야별로. 그죠? 그리고 학습자들이 이걸 읽은 독자들이 평가를 박수를 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도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표적인 사이트가 미디엄이라든가 프리코드 캠프라든가 레딧이라든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사이트에 있는 지식을 가져와서 학습자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식을 학습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식을 전달하는 중개자입니다. 저 역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강의를 할 때 이 강의는 주로 어디서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픈에이지 캠퍼스의 교육지도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운더리 측면에서도 동네가 바운더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강남의 대치동이라든가 뭐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 이런 어떤 어느 한 동네가 학습자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얘는 글로벌이긴 하고 글로벌이죠. 이것도 글로벌인데 글로벌입니다만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는 비체계적 글로벌 비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의 관리 그러니까 이 학생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나 학생증 이런 건 없죠. 학생증이 그런데 OC는 학생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죠. 체계적 글로벌 학생증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리고 구성을 해요. 그렇게 되고 또 다른 차이점을 뭐 여러 가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기존에 있는 MOC하고도 다르고 왜냐니까 MOC 포탈 기능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오픈에이지 캠퍼스 자체적으로 제작한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미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수집해서 분류해서 학습자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게 기존의 MOC랑 다르죠. 왜냐니까 프론트엔드 마스터 같은 이런 사이트는 여기 자체적으로 제작한 강의들만 제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오픈에이지 캠퍼스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양한 뭐 MIT나 스탠퍼드 대학 등등의 강의들도 다 같이 제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학습자 관리 같은 경우 학습자 관리를 사람이 하죠. 교사나 뭐 교사가 학습자 관리를 하는 거고 MOC는 학습자 관리가 별로 없어요. 학습자 관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념이 없다. 그런데 OC는 학습자 관리가 있어요. 학습자 관리가 있는데 이 관리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관리 측면에서 오픈엣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머신러닝 모듈로 관리라. 그래서 오픈엣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위변조 불가능하게 기록을 하고 머신러닝은 그 기록을 분석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듈을 할 것이고 이 두 가지 모듈을 코딩할 겁니다.
그 코딩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대학 과정 머신러닝 부분에서 우리 실제 코딩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OC 또 학교 같은 경우는 분야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전공 그러니까 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초등학교, 초, 중, 고 또 있고 대학은 각각의 전공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방식이고 MOC는 좀 그런 개념이 조금 희미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오고 누구든지 들어오고 나가는 구조. 제한이 없죠. 일종의 장터 같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 달라요. 오픈시 캠퍼스 같은 경우는 또다시 또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전공과 적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구조. 오픈시. 그래서 지금 초중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각 동네별로 학교 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그런 체계이고 그리고 여기는 뭐 느슨한 그냥 글로벌이고 여기는 우리는 타겟을 아예 정했어요. 있으면 한중일 플러스 아시안 9개국 학습자가 약 10억명입니다. 10억명 각각에게 학생증을 부여를 하고, 그죠?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 포털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방 조리에 관심이 있으면 주방 조리, 목공에 관심이 있으면 목공, 그리고 뭐 건축에이나 미학이나 뭐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공부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기록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모듈로서 각각의 학생들의 어떤 전공과 적성 능력을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한중일과 아시안의 9개국의 10억 명 학습자를 학습자 그 초중고 대학을 말하는 학생들이죠. 이 타겟 1차 타겟입니다. 깔끔하죠. MOC는 글로벌하게 뭐 특정 국가나 이런 걸 타겟으로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타겟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학교는 동네 각 동네죠. 우리 동네 우리 학교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굳이 얘기하자면 컴퓨터만 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 특정 분야 주로 컴퓨팅 이런 건데 우리 OC는 모든 분야를 다 다루려고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OC 포털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의대라든가 법대 같은 수업들도 같이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만 한마디 더 하고 끝내죠. 뭐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기존의 학교는 일단 1인당 한국의 예를 들게 한국의 경우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대학 초중고 플러스 대학의 총 교육 비용을 대략 지금 2019년도 기준으로 2억 원 정도 될 거예요. 2억 원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략 추정하는 걸 이렇게 2억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MOC 같은 경우에는 10분의 1 정도면 가능할 겁니다. 2천만 원 정도. 무료도 있지만 유료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OC에는 대략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해요. 왜 그러냐니까 한 달에 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만 원 원리죠. 왜 만 원이 되느냐라고 할 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천 원에서 만 원 총 비용이 2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 비용은 다음에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2억 원이고 2천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100분의 1 정도. 오픈에시 캠퍼스를 이용하면 기존의 학교가 제공하는 모든 지식과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도 비용은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을 걸 우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구성해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과연 기존의 초중고등학교와 기존의 MOC 이 두 개를 결합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픈에시 캠퍼스의 코딩 과제이고 그리고 이 코딩하는 과정 자체도 녹화를 해서
컴퓨터를 공부하는 사람의 전공 컨텐츠로 제공을 할 겁니다.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AC 캠퍼스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오픈AC 캠퍼스에서 컴퓨터 분야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컨텐츠로 제공될 거고, 근데 오픈AC 캠퍼스는 컴퓨터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다 포괄하는 그러한 MOC 포털 형태로 구성이 될 겁니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이 기존의 MOC와 기존의 학교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교육 체계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그 결과는 아마 올해 2019년도 말까지는 판단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마 나아가는 방향일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오픈AC 캠퍼스를 완벽하게 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에 이어서 하는 사람들이 좀더 완벽히 가깝게 구성될 것이고, 결국은 학교와 MOC가 합쳐져서 오픈AC 캠퍼스와 같은 형태로 진화할 거라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바입니다.